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전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외부 미팅도 많이 없고 기존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명절을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것들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인생이 아니라 정글짐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어떤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분을 만나 뵈면서 아니죠 한 두세 분을 만나 뵈면서 거의 동일하게 좀 느꼈던 것을 이제 약간 사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다리 인생 뭐 누구나 다 알죠. 이제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인생이고 정글짐은 아마 처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정글짐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삥 둘러가지고 누구든지 이 위에 먼저 올라가거나 또는 본인의 어떤 역량을 써서 올라가는 걸 정글짐이라고 하죠. 이름이 정글짐인지 참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목표와 하고 인생관만을 살아가는 이제 사다리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하지만은 실제 저도 사다리 인생을 살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글짐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인생 방향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존의 하나의 목표죠. 왜냐면 주변에 다른 사다리 다른 어떤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알아봐도 내가 못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 하나의 목표, 정규 교육, 대학교, 전역, 취업, 임원의 목표 이게 거의 루틴이죠. 보통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사다리 끝은 사업이죠. 그래서 은퇴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제가 최근에 지점장님을 한분 만나 뵀는데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거의 영업 실적도 1위고 이러신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오셔서 사업을 해도 될 만큼 어떤 이런 마인드나 되게 좋으신데 사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업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은퇴해서 사업을 해야죠. 또는 임원 이후에 연봉 연금 다 쌓아놓고 사업을 해야죠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얘기 듣는데 뭐 반론은 아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사다리 인생이 굉장히 재밌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다음에 올라갈 사다리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2단계 있다면은 3단계 사다리, 4단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예.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보이는 게 너무 재밌죠. 예. 그래서 내가 다음 부장이구나. 3년 뒤에 차장이구나. 5년 뒤에 이대로만 잘 가면 임원이구나. 군대 계급 같은 거죠. 군대 계급도 1년 뒤에 진급하듯이. 근데 이제 그 많은 부자분들이 또는 제가 만난 자산가분들이 대부분 정규교육이나 이런 좋은 직장에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뭐그 본인의 촉을 안 믿으세요. 사다리를 타신 분들은 예, 요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인 촉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연구도 한 3, 400개를 다 분석을 하세요. 부동산이나 어떤 아이템을. 근데 본인 촉을 안 믿으시고 분명히 수익률만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면은 들어가셔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수익률이 안 나와서 안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어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4, 50대, 50대, 60대 분들 어머님들. 이분들은 수익률 별로 잘 모르세요. 그냥 촉으로만 투자를 하시고 사업하실 때도 촉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난 분도 군대 부사관 특전사 출신의 어떤 중사분이셨는데 사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시고 사업을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촉을 믿는다. 이런 뭐 제가 뭐이 듣기에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촉을 믿고 사업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촉만 믿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정글짐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제 저도 최근에 소송을 세 건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는 잘 마무리가 안 됐죠. 결국엔 제가 좀 손해를 보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건도 지금 진행 중이고 세 번째 건도 이제 내용 증명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할줄 몰랐습니다. 한그 1년 사이에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약에 제가 사다리 인생이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책하고 실망하고 내가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울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소송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일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정글짐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고 저도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는 지금 저는 요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제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이렇게 쭉 내려왔던 적도 있었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는 데 사람이 있어서 옆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언젠가는 저는 올라갈 겁니다, 일로. 이 목표는 제가 컴퓨터에도 써놨는데 네. 매년 갱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도 한꽤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네. 안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상을 봐서는 그냥 버티면은 뭐 어떻게 사든 되긴 될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침 시간에 커피숍에 가서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걸 한번 쭉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자꾸 제가 쓰게 되는 단어, 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쓸 때, 사람을 고용할 때,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익적으로 비즈니스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촉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 아침에 카페에 가서 고민을 하고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지 또는 사우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의 어떤 그 내면을 완전히 비우고 그 생각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이었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제가 출판사를 처음 경험할 때 그랬는데 책을 한권 예를 들면 냈어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잘안 됐어요. 그때 오는 충격과 어떤 실망,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좌절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템이 하나 좀 망가져도 망가질 수 있죠. 사실 아쉽긴 한데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감이 올 만큼 그렇게 아쉽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목표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그 사다리 인생을 사시는 분들한테 정글짐 인생도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떨지 굉장히 다른 인생이고, 굉장히 모험적이지만은 떨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꼭 이루실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에 제가 그 컴퓨터 앞에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2020년 매출 10억. 순수익 월 5천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은 매출 50억, 순수익 월 1억 이렇게 써놨는데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는 사실 제가 얼마 벌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필요할 때 체크를 해서 돈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부족한 건 아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매출을 적을 때도 예전에 수지 분석표를 적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시장을 보지만은 그냥 제가 정말 원하는 돈을 그냥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컴퓨터 키다가 끄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는 야 저거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좀 간단한 어떤 그 칼럼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를 그냥 한 겁니다. 뭐 깊이 그냥 핵심은 그거죠. 기존의 생각을 좀 바꾸는 하나의 사고관념을 바꾸시는 게 어떠냐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거고 아 요거는 약간 무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삶도 나쁘진 않으실 거니까 꾸준히 살아오시면서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다리든 정글짐이든 정상에서 또 만나 뵈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